이런, 친구들의 침대가 고장났어요. 목수가 되어서 새 침대를 만들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톱질을 해주세요. 망치로 못을 박아주세요. 나무에 색을 입혀주세요. 침대를 알맞게 조립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왼쪽, 오른쪽 톱질을 해주세요. 망치로 못을 박아주세요. 나무에 색을 입혀주세요. 침대를 알맞게 조립해주세요. 너무 멋져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뽀로로 마을에 눈보라가 몰아치네요. 집이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무너져버렸어요.
아팠어요. 루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있자. 패티는 루피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철수와 친구들은 루피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루피 집을 고쳐주자. 그래요? 친구들은 열심히 루피의 집을 고쳤지만 날이 저물도록 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끼린 도저히 안 되겠는걸.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우리가 공구들을 가져왔어. 에디는 로디와 함께 힘차게 못을 박았어요. 야호!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공구들을 모았어. 해리와 포비는 가져온 나무들을 날라주었어요. 루피 집이 무너졌다며? 나는 야호! 페인트를 가져왔어. 친구들은 뚜뚜가 가져온 페인트로 알록달록 색을 칠했어요. 그때 통통이도 루피를 위해 날아왔어요. 마법에 걸린 친구들은 힘이 엄청 세졌어요. 잠시 후, 뽀로로가 루피를 데리러 왔어요. 루피, 친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이 다시 생겼잖아. 루피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정말 야호! 도와줘서 더 빨리 고칠 수 있었어. 전보다 훨씬 튼튼할 거야. 친구들이 기뻐했어요. 오늘은 함께 루피 집에서 잘까? 좋아. 그날 밤 친구들은 새로 지은 집에서 쿨쿨 잠들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쇼핑을 나왔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의 물건을 찾아주세요. 알맞은 색깔의 인형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야호! 알맞은 색깔의 꽃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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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알맞은 색깔의 장난감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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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색깔의 풍선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좋아하는 물건을 찾은 친구들이 신이 났어요. 재미있는 색깔 찾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알맞은 색깔의 장난감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알맞은 색깔의 꽃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야호! 분홍. 알맞은 색깔의 인형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노란. 알맞은 색깔의 풍선을 카트에 담아주세요. 좋아하는 물건을 찾은 친구들이 신이 났어요. 재미있는 색깔 찾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빨강, 분홍, 노랑, 초록. 친구들이 커튼 뒤에 숨어 있네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맞혀 볼까요? 그림자를 보고 어떤 친구인지 맞춰주세요. 야호!
야호! 난 줄 어떻게 알았어? 대단해! 친구들은 신기한 듯 외쳤어요. 그림자를 보고 어떤 친구인지 맞춰주세요. 야호! 외쳤어요.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주세요.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 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들켰네. 어머, 에이, 들켰네. 망원경을 움직여서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들켰잖아.
아, 들켰네. 비켰네. 와, 친구들이 모두 찾았어요. 너무 잘하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물살이 너무 세. 친구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세요.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와, 친구들이 모두 강을 건넜어요. 저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최고야.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건넜어요.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최고야. 저런, 친구들이 마법의 벽 속에 갇혔어요. 정답을 맞춰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서 벽돌을 없애주세요. 9. 5.
3. 8. 마법의 벽을 탈출했어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구해줘서 고마워. 정답을 맞춰서 벽돌을 없애주세요. 10. 10. 10. 10. 10. 야호! 10. 3. 10. 8. 10. 10. 9. 6. 10.
정치. 구. 야! 야호! 친구들이 마법의 벽을 탈출했어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구해줘서 고마워.